네, 김정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김정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참고인 자격으로 그 탄핵 청문회 나가셨더라고요. 예. 꽤 그래? 긴 시간 있었죠? 글쎄 예. 말이에요. 어떠셨습니까? 그것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아, 네. 뭐, 저는 그날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예. 뭐, 두 번이나 또 얘기를 했죠? 네. 네, 뭐,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의원들 사이에 뭐 실갱이가 있고 밖에서 글쎄 말이에요. 뭐 연좌 농성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진행되겠나 했는데 또그 위원장께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경고하라고 직원 앞에 딱 얘기하니까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법이라는 게참 무섭구나. 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한 11시 정도 돼서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밤 11시 네. 넘어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임성근이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예. 박철환 검사. 이 사촌 예. 동생입니까? 이 사람이? 광주 고검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게 드라마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제 기자들이 그 핸드폰을 찍었어요. 글쎄 그래서 그 말이에요. 번호가 노출이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전날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통신 기록이 군사법원에서 이제 저희가 열람을 해서 제일 많은 번호가 그 번호였어요. 의심했던 번호가. 박철환 검사의 네, 굉장히 전화번호. 집중적으로 많은 통화를 했고, 그래서 누구길래 이런 통화를 많이 했나.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K모 변호사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심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자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 입법청문회 또 참고인으로, 아니, 그 탄핵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구용의 논설위원 같은 분은 네. 한 2시간 넘게 문자를 했대요. 그 박철환 검사하고 그래요?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의심이 간다 이러면서 뭐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누군지 알면은 놀랄 거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박 검사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대요? 예, 이야.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그래도 이제 2시간 넘는 이제 이런 문자를 딱 끝내고 나서는 이거 자기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 네. 임성근 뭐 그 응원하는 그 카페에 올리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 논설위원께서. 왜냐하면 그냥 사적으로 대화를 한 건데 이걸 올리겠다고 하니 안한말 했다고 한 것도 아니까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굉장히 특이하다. 느낌이 참 이상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추적하느라고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뛰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밝혀지지 않았어요, 끝내.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혹시 뭐 사무장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그 탄핵청문회에서 그분이 떡하니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랬죠.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있구나. 글쎄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 있었는데, 이 네. 사건에서는. 그 소설 같은 일이죠. 그게 그 현직 검사가 글쎄 말이에요. 그걸 가이드하면서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 사이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뭐 내용 증명 우편 폭탄을 보내고 자기에게는 많은 법조인들이 나의 입장을 옹호한다. 뭐그 사람들은 다 내가 무죄라고 하더라. 이런 식의 글들을 되게 많이 보내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임성근 사단장께서 저한테도 뭐 몇백 페이지짜리 그뭐 사실 의견서인지 뭐 그런 형태로 해서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읽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양이 너무 많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그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다 보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인이라면, 고급 지휘관이라면, 간단 명료해야 되거든요, 사고 방식도. 그렇죠. 두괄식이고, 누가 봐도 확실하게 그 뜻을 빠르게 간파할 수 있는, 이 사람 도대체 속내가 뭘까라고, 그렇게 하면 그건 고급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아닌 거죠. 이거 명확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아, 이분은 공부는 잘하셨는데, 이게 군인이 될 뿐이 아니라 법조인이 됐어야 되는 사람 같다. 문장체를 보면서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장에, 예. 그럼,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전부 다 만약에 박찬환 검사가 썼다면 맞아요. 그럼직하다. 왜냐하면 법조인들이 그런 트레이닝이 되게 잘돼 있습니다. 뭐냐면 불리할 때 네. 혼전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난전을 일으키는. 바둑으로 말하면 불리할 때그 엉뚱한 수들을 자꾸 둬가지고 난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쟁점 흐리기, 그 다음에 어떤 그 논리의 비하? 이걸 통해서 이그 국면을 바꾸려는 그런 트레이닝이 많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작전 통제권이 이양됐던 것은 면책사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걸 알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면책사유가 될 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의 참작사유일 수는 있으나 그게 결정적인 것처럼 몰아가는 걸 알지. 하나의 쟁점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그러한 논리 조작들을 많이 합니다. 불리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예사롭지 않다. 참, 글, 문장체도 굉장히, 이렇게, 그, 피로도를 높이는 전형적인 그 지루한 법조인들의 문장이거든요. 그, 박진감 넘치는 어떤 군인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문장이 아니죠. 그건 아주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분으로부터 이게 나온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이제 댓글 부대라고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공격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본질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공감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법조인들이 도와주는 거하고 사촌 동생이 글을 쓰는 거 다르지 당연히 않습니까? 그렇겠죠. 전혀 다르죠. 근데 그 카페는 마치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모여 있는 법조인들이 많은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의 억울한 사연을 돕기 위해서 정의로운 법조인들이 생업을 그 마다하고 뛰어드는 모습처럼 굉장히 각색돼서 많이 전파가 됐거든요. 우리의 변호사들, 나의 변호사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나의 변호사들이 검토하니 이렇더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은 갑자기 이제 그 사망 원인 범죄처럼 그 입대전 범죄랄지 성범죄를 이 3대 범죄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은 군사상 매우 기여한 필요가 있으면 군사법원 기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그 카페에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명확하다. 이러니 지휘권 있는 거다. 이것도 몰랐다면 이걸 몰라서 아마 그런 것일 거다. 라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막 기자들한테 글을 뿌리고 저한테도 그때 그런 것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님한테 상당히 긴그 문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그건 우리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나름대로 그 영역에선 저희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무관 베테랑이지. 출신이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당연히 그래서 완전히 이 지위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법조계에서는요 그런 논쟁이 있을 때 논쟁을 마무리 짓는 딱 하나의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그렇죠. 판례가 있으면 그 논쟁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직 거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3대 범죄에 대해서는 3대 이관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 간의 지휘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라고 해석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만 논할 수는 없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지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설사 양보해서 지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다른 해석은 뭐가 있을까? 그때는 독립성 조항 때문에 실질적 지휘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론 구성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법리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주장만 가지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 거기서 이제 대단한 것이라도 찾은 양 엄청 이걸 확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 우리도 염두에 뒀던 거고 그것조차도 규정을 쭉 해석해 보면 그 군사법원에 기소를 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첩을 보류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그럼 군사법원 기소를 명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알겠습니다. 절차도 다 규정에 있는데
그래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임성근 얘기 그 정도 박철환 검사. 이것도 이제 또더 계속 드러날 것 같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개입설과 그 다음에 탄핵 소추 가능 정황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작년에 이제 이 사건이 대통령 경로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우리 박정훈 대령하고 그 통화한 거에 그게 있습니다. 7월 30일에 한번 경로했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린치를 가했다면, 그러면서 국가 권한을 남용했다면, 국가기관의 권한을, 이건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 하물며 지금은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요, 대통령의 오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가 아니라 뭔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로비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면 그건 꼼짝없이 탄핵 사유죠. 왜냐하면 정권을 사유화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적 집단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정권이 지금 남용되고 도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더 따져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자면 제가 탄핵도 사치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탄핵도 그건 사치다. 그냥 국민들이 끌어내리게 될 겁니다, 아마. 탄핵까지도 가지도 않고, 하야 운동으로 이어져서 그냥 끌어내려야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게 순수한 법리 오해 때문에 벌어진 거라면, 그나마 한번 탄핵 심판을 받아볼 만하죠. 왜냐면 이게 과연 정권을 내놓아야 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냐라는 것을 판단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것이 범죄와 연결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면 그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건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사실상 전두환 대통령도 정권에서 국민들이 물러나게 할때 그렇죠. 뭐 탄핵 재판이 필요했나요, 사실? 맞는 그렇지 말씀이에요, 않잖아요. 그것은 변호사님. 그 국민들이 주권을 직접 행사해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런 게 드러난다면 이그 핵심이 변호사님 결국 이제 그 이종호의 뭡니까 그 단톡방에서 내일 3표 네. 3표래 3부 체크 3부 그것도 토크 이제, 그것도 저번 탄핵 청문회 때 아주 그 웃음을 자아냈죠. 유상범 의원께서 3부 아니냐, 그러니까 임성근 사장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군골프장에 3부는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골프장에 나이트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군골프장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부까지 운영을 안 합니다. 3부 운영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사장도 단호하게 없다 그러죠.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 2, 3 이걸 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3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3부 이렇게 쓰지 한글로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3자를 그렇게 씁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골프장 3부를 체크하라고 그랬으면 내일 3부 체크하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 그렇지. 감사합니다고 왜 감사합니다. 그래.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체크한 결과가 그 이후에 공지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3부가 가능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야? 이후에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틀 후인 지부터 그 주가는 날개를 달고 치솟아 올라갔는데, 그것을 우연의 일치다. 그러니까 참 유상범 의원도 참 딱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는 너무 어이없고, 또, 그 수사권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사권 없다고 하는 자가 공범이다. 네, 그런 얘기 했죠. 그랬더니 유상범 의원이 지금 저번에 뭐 국민의힘 그 당선자들 모임에서도 PPT를 하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유상범 의원이.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유재원 법무관리관조차 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도 역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을 망상자, 법률의 부지,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유상범 의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법학 박사 맞냐?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도껏 해야죠, 그것도. 제가 그래서 참다, 저는 어디 가서 손 들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날은 손을 차도 옆에서 들으라고 그래서 들었어요.
들고 가서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건 네, 어. 누차 다른 데서도 수도 없이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수사권이요.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 자체를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법률의 규정에 분명히 그 인지에서 이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인지 이첩까지는 권한이 아예 부여된 건데, 그걸 알 만한 분이 그렇게 생 억지를 쓰면서, 그리고 되게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요. 네. 그 박정훈 대령을 몰아붙이, 당신 법학 박사 맞냐고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같은 법 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냐고, 따지더라고요. 아, 유상범 의원이? 예, 네, 그래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같은 법 내에도 네. 일반 조항과 특별 조항은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군사법원법에도, 군사경찰에 관한 지휘권이 일반적 조항이고, 3대 이첩범죄는 즉시 이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지휘가 불가능하다는 특별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반 조항과 특별 조항으로 얼마든지 같은 법 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그 표현을 박정은 대령이 일반법과 특별법이라고 약간 저기, 예, 약간 좀 오해가 살 만한, 그러나 그것이 그, 뭐, 본질을 못 알아차릴 정도에라면, 그거는 대학교 1학, 법대 1학년생이라면 그런 오해를 할까? 일반법, 특별법과 일반 조항과 특별 조항은 비슷비슷한 얘기라고요. 박정훈 그걸 대령이 가지고, 예 아주 웃으면서 수사권 있습니다라고 딱 답변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단호하게 수사권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건 이미 그 유상범 의원은 자기가 물어본 모든 법조에는 수사권이 없대요. 그럼 아니, 뭐야? 누구한테, 그 박철환 검사한테나 물어봤나 보죠. 왜 정상적인 법조인들한테 안 물어보고 이상한 법조인들한테만 물어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도 나름대로는 군 법무관들의 그 전문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야지. 그 이제 군법에 적법한 최고 권위자는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어찌됐든 유권기관으로서 법무관리관실의 수장이니까 유권기관으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웃잖아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웃더라고. 군인도 군사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정확히 그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아뭐 그래도 뭐어그 양심은 있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확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수사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유재원 법무관리관의 말 속에서 자기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은 누구 말을 듣고 갑자기 수사권이 없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온 동네를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는지 법무관리관의 의견은 묵살한 채 누군가의 독단적 견해를 채택해서 지금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의 그 말이 참 정답이다. 뭐냐면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공범이다. 맞죠? 공범이에요. 왜? 유재원, 그게 수사권이 없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기관인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그렇게 오판한 적도 없는데, 이들은 누구 말을 믿고 그렇게 다들, 전파하고 믿고 그걸 금과옥조처럼, 그 속내는 알겠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박정훈 대령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오염시키고, 모욕하고, 그 정당성을 흔들어 놔야, 끼어들었던 자기들이 그나마 그나마 설당이 있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건 알겠는데, 네네 그 유상범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박정은 대령한테 그 법학 박사 맞냐고 물어보면 예 유상범 의원한테도 물어봐야죠. 정말 어디 대학교를 나온 게 맞냐, 그다음에 고시를 붙었고 한때 검사를 한게 맞냐. 참 의심스럽다. 저는 그 말을 돌려주고 싶어요. 좀 정말 전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법무관리관 유재현 씨 얘기했는데, 네. 그날도 유재현 씨가 좀뭐 우리한테 많이 힌트를 주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뭐였냐면은 8월 2일날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차관이 주관한 회의가 있었다거든요. 13시 30분에.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차관,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이 3인이 모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더 등장했죠? 뭐 기획관리관인가? 그분이 하나 더 등장을 했고, 제가 굉장히 의심했던 게 뭐냐면, 13시 30분부터 회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13시 30분에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신범철 차관이 전화를 해서 8분간 통화를 합니다. 8분이라.
예,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그러면 그 통화를 끝내고 수집을 한 거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차관이 덥석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를 한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아, 그건 됐거든요. 말도 안 돼. 차관이 예, 어떻게 근데 대통령 전화래? 탄핵 청문회 때 해결이 됐죠. 왜냐하면 차관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전화가 안돼못 받아가지고 콜백을 한 거다. 그다음에 이전 법무관리관은 모여 있는데 차관이 내실로 들어가더라. 전화를 하러. 네, 이런 내실. 얘기들이 다 확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같이 있는 곳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콜백을 위해서 내실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검찰단장은 모른 척을 하잖아요. 예. 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그래도 자기가 본 바로는 얘기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내실로 들어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관이 대통령과 8분 넘는 통화를 한건 아주 이례적이죠. 아, 그뭔 얘기를 설사 얘기를 직접 안 해도 분위기상 알수 있습니다. 아니, 차관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내실로 전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건 딱두 사람뿐이에요. 그렇죠. 국방장관에게 전화하거나 대통령에게 전화하는 거 외에는 내실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8분이나 긴 통화를 했다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8분이나 통화를 했다면 예의상으로라도 8분간 기다리게 했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이유로 먼저 이런 전화를 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지 않느냐. 누가 전화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분위기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곧바로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유재원 법무관리한테 전화해서 경북청에 전화 올 거다. 그랬고 경북청에 전화 왔고요. 회수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회수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8분간의 통화와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딱 그게?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딱 그냥. 퍼즐이 맞춰지죠. 그 퍼즐을 맞춰주는 결정적 진술을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왜냐하면, 하더니 또 하네, 이번에도.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모여있을 때 내실로 전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말을 안 해주면 대통령 전화 받고 내가 회의를 소집했다라 할지,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그거하고 왜 연결하느냐, 이런 식의 반격이 가능한데, 너무 뻔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 네 명이 모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통령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내실로 전화하러 들어가요. 8분이나 안 나와요.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곧바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가 와요. 경북청에 전화 올 거라고. 그리고 경북청에선 가져가랍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그럼 가져가겠습니다. 검찰단장 가져올 수 있지. 예,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그날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항명사건이 수사가게 시대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8분의 통화 속에서 야, 입건해, 빨리 그 기록 뺏어와. 이렇게 지시됐다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합리적 우리가 추론의 범위 내에요. 우리가 바보들이 아니니까. 그 보는 것만 있다고 믿는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보지 않았어도 뭐그 기계에 의해서 감지되거나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뒷받침되면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선 왕조에 살았나요? 고려 왕조가 있었다는 게 우리가 고려 왕조에 살았나요?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처럼 그날의 그 회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그리고 그 회의에 갔다 온 김동혁 검찰단장이 그 검찰단에 가서 자랑삼아 얘기했다라는 게 타파하게 소문이 났어요.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또 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냐면, 긴급하게 불러서 갔다 왔더니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길래 이거 집단항명 수계를 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뜨거웠대요. 그래서 우쭐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검찰단한테, 지금 검찰단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또 14시 40분부터는 김동혁 그 검찰단장 주관하에 또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석상에 산적 있겠죠. 왜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모였는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야, 대통령이 뭐 모이라고 했는지까지 얘기는 안 했겠지만 투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VIP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서 왔는데 차관이나 법무관리관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서 내가 딱 던졌다. 집단항명 수계. 그러니까 아, 그럼 되겠네.
와, 대단한데, 이랬다는 거예요. 딱 앞뒤가 아기가 맞고 떨어지잖아요. 저희는 그 집단학명 수괴라는 아이디어를 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는 첩보가 있었어요. 이야. 그래서 그 13시 30분의 회의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대충 추론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그 그림을 완성시켜줬죠. 8분간 통화를 하기 위해서 예. 내실로 들어갔다. 변호사님, 근데 이게, 그, 제 기억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기 네. 뭐야, 박정원 때는 수사권도 없지 않아,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이, 그, 모 논설위원께서, 전직 검찰총장한테 들었단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뭐, 내가 그거 화냈다고 뭐, 녹음이라도 있어? 그리고 뭐, 작전하다 얘 하나 죽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단장 처분한테? 그러더니 또 한다는 말이, 뭐, 나는 그거 뭐, 수사권 바뀐 것만 알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딱 똑같아. 아기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7월 31일 날 화를 낼때 모습을 요약하면 그런 모습 같아요. 네, 어때? 첫째, 첫째. 아, 인간관계도 없는 사람을 말이야. 수사권도 없는 놈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핵심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없는 사람, 수사권도 없는 것들이. 이두 가지가 완벽한 오판이죠. 유상범 의원이 또그 완벽한 얘기 법률. 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그들의 속내였으면서도 한 번도 표현되지 않았어요. 법무관리관조차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는 속내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부족하니까 사단장, 여단장 정도는 빼야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형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꼭 그렇게 다 특정할 필요가 있나요? 특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강하게 특정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풍겼죠. 그리고 뉘앙스를 넘어서 박 단장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특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해병대 사령관의 메모에도 남아 있어요. 특정하지 말아야 된다. 특정하는 게 맞지 않다. 심지어 경찰에 우리가 그렇게 특정해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이상한 소리까지 다써 있다고 메모에. 그래서 저기 탄핵청문회에서도 아 사단장 빼라는 말 들어봤냐라고 누구한테 그 여당 의원들의 저기 질문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당신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었어? 안 들었죠. 박정은 대령. 그러나 김기현 사령관한테 분명히 그 얘기는 들었어요. 맞아요.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 사단장 하나? 그럼 그건 사단장을 너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얘기를 들었으면 그게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도 아니에요. 대통령 본인의 말씀이에요. 사단장은 빼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나? 이랬으니 똑같은 사단장을 말이지.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말이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직접 들어야 돼요, 모든 게? 모든 것을 직접 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말을 흘려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니까 그건 협박이 아닌가요? 돌아 들어가게 해도 어차피 협박인 거지.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논리 조작, 말장난, 이거에 탁월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치사하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또, 특이했던 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그, 검찰 단장이 자기들의 구속영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박정원 대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아, 그 그러잖아요. 얘기 나왔었어요. 아니, 세상에, 포렌식을 했고, 핸드폰을 아이폰 비밀번호까지 준 사람한테, 다 지워서 포렌식에서 문자와 통화가 안 나오겠다? 아니, 다 나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고요. 그럴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을 구속영장에 써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와가지고 뭐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의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 진짜 사악한 사람이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거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그거 말고도 많은 허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기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허위 사실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왜냐하면 포렌식이라는 게 지워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포렌식이 안 나오게 하려면 공장 총회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프로그램상으로는 그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부분 삭제를 해서 안 나오게 할수 있다? 그난 그런 기술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젓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썼다니까요? 네. 자기 문자를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통화와 문자 내역이 안 포렌식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 예. 지혜가 방점이 있는 거. 포렌식에서 다 나왔다니까요? 포렌식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포렌식에서 안 나왔다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예. 그 고소사건을 수사했던 조사본부의 군사경찰 담당 수사관조차도 예. 아니, 검찰에서 왜 이렇게 썼을까요라고 박정훈 대령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날 죽이려고 그랬겠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런데 국회에 와가지고 예.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또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회신을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박정훈 대령이 지웠다는 말은 본인이 인정한 바다. 그리고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문자와 통화는 7월 30일부터. 문자는 7월 28일부터야 현출이 되기 시작했다. 그전 그 앞에 것들이 현출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놨어요. 근데 야, 수사 기록에 보면 네, 그 자료를 뽑아낼 때도 예, 박정훈 대령은 입표도 안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정말요? 그 수사관이 필요 범위 내에서 문자는 7월 28일, 통화는 7월 30일부터 추출한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다한 거네. 네, 평화를 그리고 아주, 다른 그 최준영 그 일광수 대장이랄지 네, 정재훈 수사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필요한 기간을 달리 정했기 때문에 추출된 시점이 달라요. 그 최준영 중수대장 같은 경우는 통화가 24일부터 추출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최준영 그 일광수 대장은 7월 23일 것까지 다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가 보니까 숫자로 대충 끄는 것 같아요. 한 150개 정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출된 양이 비슷하단 말이죠. 3인의 그 추출된 양이. 아니, 사람이 통화하는 시간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추출된 양이 비슷하겠습니까? 그건 수사관이 추출한 담당자가 그 양을 고려해서 적절한 양으로 자른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제대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른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것까지 파악 못하겠지 하고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는 그런 회신서를 쓴 담당자도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국회가 요구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그걸 또 추적하는데 이렇게 많은 낭비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국목을 받은 공무원들이 버젓이 아직도 하고 있다니까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게. 자, 변호사님, 그7070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날이요. 그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7070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조회를 했는데, 예. 저희는 좀 길게 요구를 했어요, 그거를. 근데 법원에서는 딱 7월 31일 하루만 열어줬습니다. 그 조회를 하루만 했는데요. 네. 그 조회 기록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 그날 이제 7월 31일 네. 10시 21분부터 최모라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행비서와에게 통화를 합니다. 7070이요? 예, 7070이라는 일반전화를 통해서 세 통을 걸고 한 통을 받아요. 그리고 나더니 11시 9분에 조태영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31초간 통화라고요. 주진우 그 비서관, 법률비서관하고 전화해가지고 44초간을 통화를 해요. 그리고 17초간은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은 5081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분의 통화로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종섭 국방장관하고 168초간 통화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그 통화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당시 이제 11시부터 그 안보실 주관하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그 안보실 주관하는 회의에 대통령을 뺀 최고 선임자는 안보실장입니다. 조태용 실장이죠. 안보실장 1, 2차장, 국방비서관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조태영 안보실장이. 바로 옆에서. 예. 네, 근데 왜 전화를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 조태용 그래서 맞니? 전체적으로 이제 쭉 제가 보니까 그 조태영 안보실장의 전화를 빼고 보면 이건 대통령의 통화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의 수행비서와 통화를 한다 할지, 법률비서관과 통화를 한다 할지, 국방장관과 통화를 한다 할지 하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고는 상정하기 좀 힘들거든요. 이게 뭐 비서실장이 이렇게 하기도 곤란한 것 같고, 안보실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일 거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왜 거기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나오냐, 이 말이죠. 바로 옆에 그러면, 있는데. 그날 그 안보실 주관하는 회의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없었단 얘기인가? 그렇게밖에는, 만약 이 통화가 대통령의 통화라면, 그날 안보실 회의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나오지 않았고, 참석하지 않았고, 뭔가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44초간 물어봐야 될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악의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때 안보실장이 이 같이 회의를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자기 바로 앞에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전화를 건다? 핸드폰으로 해서 핸드폰도 아니고 일반 전화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다? 그좀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기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좀 그래서 참, 여전히 그리고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봤잖아요. 나중에는 남자냐 여자냐 그 전화한 사람이 이중섭의 그것도 말을 안 답변이 하잖아요. 이종호 국방장관이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라는 오해가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는 거라면 그런 오해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냐 여자냐 물어볼 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김건희 여사냐는 오해가 생긴다면은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죠. 장관, 제가 그 남자입니다. 장관 그럼 되는 입장이라면, 거지. 대통령이라고 말은 못해도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을 때 남자입니다 하면 대충 그게 클리어가 되는데 그거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탄핵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도대체 이종섭 국방장관은 8월 2일 새 틈에 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서 7월 31일 그 통화에 대해서만 그렇게 극구 대통령이라는 말조차 못하는 것일까? 그건 뭐 이첩보리가 결국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끝까지 감추려고는 의도냐? 아니면 정말 그 전화가 여성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는 전적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의 탓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변호사님, 왜냐하면 잠깐만. 충분히, 제가 드리는 생각이 지금 이종호가 주가조작범 이종호가 이제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그 관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핸들링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난 이종섭 지금 변호사님 말씀했을 때 이종섭이도 김건희한테 전화 받았다는 사실을 히든 숨기면서 뭔가 정권에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카드 갖고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7070의 전화는 첫째 대통령의 이니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7006이면 그건 대통령 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7070 아닙니까? 이걸 천공천공. 대통령이 7070을 쓸 가닥이 있나요? 그렇지. 7000이면 7000이고 8000이면 8000이지. 맞아요, 맞아요. 7070은 뭐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통화에 대해서 11시 54분의 통화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의 경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엄청 혼이 나면 아무리 장관이라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지. 된 일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10여 초 만에 장관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김기환 사령관한테 장관이. 이건 혼난 전화가 아니고 혼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났고 뭔가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지시한 거 아니냐. 가이드를 줬구나, 완전히, 그지? 그 전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곧바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지. 이 상황을 전한 임기훈 국방비서관 말로는 국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국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 국방장관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옴팡지게 지금 당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어떻게 14초 만에 정신 차리고 후속 조치를 지시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1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대통령이 극대노하는 전화를 국방장관한테 직접 했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 후속 조치와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추진우 법률비서관과 43분에 통화를 한다고요, 44초간. 그것도 뭔가 후속 조치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종섭 국방장관한테도 그 명확한 후속 조치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하다란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봤어요. 그래서 7070 전화는 대통령 전화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진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추측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 실제 그 한때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이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해명은 아니었지만 네. 이 11시 54분의 통화에 대해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해외 순방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해명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란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것과도 매치를 시켜보면 그리고 이제 1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그 장관이 한마디로 엄청 그 혼나는 그 장면은 네.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고스란히 봤을 거다. 들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7월 31일 날 15시경에 네. 김기환 사령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텔레그램으로. 수사권도 없는 우리 군이 왜 누구누구를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십니까? 이런 식으로 네. 타박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요. 근데 사법의 전문가도 아닌데, 예.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심지어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수사권이 없다는 오해, 있다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한 지점이 있는데, 네. 군사보좌관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수사권도 없는 우리 군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저는 그건 대통령한테 혼날 때 옆에서 귀동냥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께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수사권이 없다고 하니, 군사보좌관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수사권이 그러면, 없는 거야, 그럼. 네, 그건 대법관의 얘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귀에 박혔을 거예요. 금과 옥조처럼. 예. 그래서 그게 나온 얘기지, 자기 자취 판단으로 법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수사권이 있냐, 없냐를 그렇게 오판하는, 더군다나 그것도 오판인데, 옳은 그렇지. 말도 아닌데, 확신에 차서 그렇게 전제하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우리가 순직 처리도 하다 보면 변사사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지해서 넘긴 거 아니냐? 예.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답을 보내요. 예. 그게, 그 답이 결국은 유상범 의원과 저와의 대화, 저기, 공박처럼 된 거죠. 사건 없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둘 사이가 이렇게 정리된 것이 7월 31일경에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김기현 사령관 사이에서도 한번 있었다니까요. 수사권 없다며. 뭔 개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핵심만 정리해보면, 서영교 측근이 수사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공범이다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서영교 의원의 그 멘트가 상당히 핵심을 잘 찌르고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그 동조 세력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 그리고 그 말의 뿌리는 예. 저는 대통령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7월 31일 날 이종석 국방장관을 온판 깨면서 한 말이 그겁니다. 네. 인간관계도 없는 사람을 수사권도 없는 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분 경로의 핵심이고 둘다 완벽한 법률호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입법청문회에서 또한번 강하게 부각된 게 그거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서 불송치된 거에 대해서 예. 구용의 그 논설위원이 저는 핵심을 찔렀다고 봐요. 네. 뭐냐면 수사 기록을 뺏기는 순간, 이첩 기록을 뺏기는 순간 경찰의 수사는 끝난 거다. 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들조차도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 기록은 하나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게 드러났죠.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그 마지막 그 위원장의 그 사진. 예. 물론 그것이 사고 현장의 사진은 아니지만 그 인근 지역의 상황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걸 보고 한 명씩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특히 유재원 법무관리관한테 자녀가 있느냐? 예. 있다. 당신의 자녀라면 저기로 내려가라 할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다. 나머지 사람도 대체적으로 차마 저길 어떻게 내려가라고 합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핵심적이었구나. 임성근 사단장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에도 안전한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는 내려갈 수 있다. 거기 안전한 지역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말 속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자기가 내려가라고 했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라고는 안 했지만, 그 위험한 지형, 물과 육지가, 땅이 구별되지 않고, 뒤에서는 댐이 방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7월 18일 날, 네.
그 7년 안 참모들의 조언이 그거였다니까요. 실제 새벽에 다 돌아다녔다고 그 지역을. 그리고 정말, 나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를 하냐, 댐이 방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 산사태가 났다. 그래서 수변과 수중이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뚝 아래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그래서 7년단장도 그렇게 엄명을 했다고요. 원칙적으로 도로 정찰을 해라. 뚝 위에서. 꼭 의심스러운 물체가 보이면 간부 통제 하에 예외적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때 가슴, 아니, 무릎 장화 깊이까지만 확인해라. 이게 7여단장의 엄명사항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71대 대에서 실종자를 찾으면서 사단장의 오판이 더해져서, 사단장의 핵심적인 멘트가 그겁니다.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라. 내려가면 바둑판식으로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장화 신어라. 71대 대가 그렇게 찾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저기 탄핵청문회 때도 핵심적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7여단장의 지침은 웬만하면 내려가지 말라 했다는 거다. 근데 1사단장은 웬만하면 올라오지 말라는 거였다. 뚝 아래에 있으라는 거죠. 말도 안 돼, 진짜. 그래서 확실하게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사람은 빼고, 7여단장한테 몰아주기를 하기 위해서 가진 논리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래서 실질적인 총책임자를 7여단장으로 몰아갔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어이없는 일이라니까요. 7여단장은 그날 사단장 수행하느라고 바빴는데, 그 지시사항 전달하느라고 바쁘고, 대대장들은 안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철수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내가 말씀드렸는데 안 돼. 알잖아. 미안해. 이런 사람이 총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억지 논리. 그 법조인들이, 법조인이나 수사기관에서 만들어낸 논리 조작질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과 맞지 않아요. 차라리 총책임자는 사단장이었는데, 사단장으로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한 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단지 작전통제권이 이양됐기 때문에 총책임자에다가 7연단장이에요? 그럼 총책임자가 왜 어떤 사람 하나를 수행하고 다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탄핵청문회 또 열리지 않습니까? 김건희 양청. 향후 또 박정훈 대령 재판도 계속 있죠, 변호사님. 그럼요. 화요일 날 지금 내일이죠. 내일 있죠. 내일 이제 박진희 군사보좌관, 그다음에 정종범 부사령관을 이제 증인신문 하는데, 지금 이제 증인신문도 증인신문이지만 지금 이제 군사법원에서는 지금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게 이 통신사실 조회와 관련해서 계속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 쪽에서는 다 보자, 그렇지. 다 봐야 된다. 이거 검찰은 왜 보냐, 볼 필요가 뭐 있냐 이러는 거고, 법원은 이제 중간에서 난처하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났고, 이시원 대통령 그다음 뭐 이런 사람들이 허가가 안 났거든요. 특히 검찰단장 김동엽 검찰단장에 대해서도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내놓고 있고, 군검찰에서는 난리가 났죠. 자기 수장인 검찰단장의 통신 기록을 조회해달라고 하니까, 뭐 의견서를 내고, 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한마디로.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이번에 공수처에서 이종호의 과거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이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것도 너무 늦었는데 사실은. 늦었어, 좀. 제가 보기에는 늦었죠. 다 알면서 이제서 드러나니까 이제서 회피한 거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드러나니까 회피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거죠, 자기들도. 그 마찬가지로 검찰단도 이미 자기들이 구속영장 청구 때문에 피의자신 분들이 돼가지고 조사받고 있고, 기록 탈취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받고 있는 자들이, 범죄자들이 지금 피해자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 법원에서 내달라는 서류는 안 내놓으면서, 뭐, 검찰단장 보호를 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들은 그래요.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그 항명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대통령이 끼어들었든 말았든 아무 상관없다. 명백하지 않지 않냐, 위법이. 이 논리로 가고자 하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미 대통령이 드러난 건
7월 31일과 8월 1일에 최소 4통화 이상의 통화로 증명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검찰단장이 수사에 외압을 받거나 가이드를 받았다는 거는 이미 회의에 몇 번을 참석했습니까? 게다가 8월 6일인가는 국방비서관한테 6분 넘는 보고성 전화 같아요. 보고를 한다니까요. 세상에 검찰총장이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참모한테 보고를 한다? 이러면서 그 수사가 공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이번 탄핵청문회에서 저는 두 사람의 멘트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국방장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8월 2일 전화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7월 31일 전화 받기 전에 결정했다, 자기가. 이첩보를 하기로. 그 다음에 8월 2일 전화 받기 전에 결정했다, 자기가. 수사하기로. 근데 우연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첩보를 하라 그러고 수사하라고. 아,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 나 영향 안 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직권 하에서 항명으로 입건했다. 우연히 그 앞뒤에 회의가 있었고 그들도 같은 말을 하더라. 그러니 나는 영향받지 않았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제 내일 재판에 참석하시고 또 이제 청문회도 또 지켜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아유, 일이 많으세요. 사건이 끝나질 않고 그냥 계속 휴가도 못 가시겠어. 오히려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의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